중국국 수전 본선 2회전 커제 구단과 슈자영 구단의 바둑입니다. 슈자영 구단도 아주 강자로 잘 알려진 기사지만 이상하게 커제 구단한테는 주눅이 들었는지 최근 몇년 동안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5전 5패예요. 더군다나 오늘 그 유명한 백제잖아요. 커제 100번인 바둑 어떻게 뒀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슈자영 구단은 처음부터 좀 쫄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시작부터 쫄았겠습니까? 이렇게 두고 예, 뒀을 때 3-3에 들어갔는데 야,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서도 참 희한하게 두라 그러는 게 보통 이렇게 커제 구단이 막는 것처럼 두는 게 가장 많이 두는 수인데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이쪽을 둔 다음에 뭐 이렇게 둔다든가 할 적에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상변을 키우는 게더 좋다고 하거든요. 예, 실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더 좋다는 건데 예.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커제 구단도 모르는데 자 여기 우변 두고 예 대세점이죠. 요런 수법이 커제 구단이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백으로 근데 요렇게 두다 보니까 조금씩 포인트가 좀 좁혀지는 느낌인데 여기 들어왔을 때 최근에 이런 수 많이 나오죠. 3-3에 두는 수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붙여서 뒀는데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요 입구자로 두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변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귀에서 백이 귀사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두면 이제 그냥 산건 아니고 패의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얼추 살았다고 봐야죠. 이 패는 흑도 함부로 잘 못하니까 이렇게 두고 하는 게 흑이 더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끼워 이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은 요거 이었을 때이 자리 요렇게 두는 거 많이 보셨죠? 요기에 더 좋다고 하는데 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흑이 원래는 요거 막고 이거 젖힐 때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귀리의 실리를 챙겨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 단수를 칠때 이도를 공격하는 거죠. 세력이 있으니까. 이걸 따내면 아예 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둬야, 아, 이게 흑이 올바른 돌의 흐름인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이거 찔러놓지도 않고 2단 젖히니까 최구단이 잘 됐다 그리고 여기를 딱 넣는데 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두텁습니다. 한 점을 따먹어도 요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니까 귀사리가 됐어요. 이거 못 잡잖아요. 이게 살아있죠. 그러면은 이게 백이 약간 기분 좋은 여기까지의 결과는 백이 약간 기분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허재구단이 이제 벌어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 슈자양 구단도 본인이 좀 당했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언저리 이 오른쪽으로 씌우라는 게 정수라 그러는데 모자를 씌웠거든요. 이 모자 씌우는 수는 대체로 인공지능은 별로 좋은 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언저리 요쪽이나 요 정도로 씌우는 걸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모자를 씌우니까 우리가 옛날 바둑 격언에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라. 그래서 슈자양이 날일자로 벗었더니 인공지능이 땡 그럽니다. 이 날일자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두라는 거냐? 여길 붙이고요. 여기 젖혀 올겠죠? 그럼 되젖히고 단수치고 이거를 이으면 이거를 돌파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게 좌변을 깨는 게더 좋다. 이렇게 둬야 흙이 올바르게 두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날일자로 벗으니까 벗어나려고 하니까 밀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니까 이 흙이 애매해요, 이거 받기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자 했더니 또 밀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두는 정도거든요. 실전은 이걸 젖혔다가 딱 끊기니까 흙이 어쨌든 동강이 났죠. 여기서 흙이 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젖힐 때 밑으로 봤고요. 여기 빠질 때 이게 돌려, 그러니까 죄어 붙였잖아요, 이거. 이게 흙이 아주 기분을 낸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 중앙에 있는 흙석점이 패석이 됐죠. 게다가 여기 붙일 때 되젖히고 단수치고 이거 끊고 요걸 뒀을 때 원래 그냥 잡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이거 단수야 뭐 그렇다 쳐도 이걸 안 잡고 아래를 이으니까 두 점을 잡는 게또 선수예요. 이게 흑이 후수죠. 이렇게 2선 1선으로 박박 기어봐야 10집 만들었습니다. 10집 정도. 그리고 나서 중앙은 백이 두텁고 선수도 백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거의 그 반면 승부, 거의 반면 승부. 반면 승부까지는 좀안 되지만 점이 6집 반이었다면 반면 승부라고 할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졌어요. 여기서 허재 구단이 이 정도
조금만 벌려놓고, 이거 오면 요거 하나 딱 기분 좋은 선수하고, 그리고 요런 맥점으로 무상기일 때 이렇게 깎아 나가면은, 이게 한 6집 반이 정도 좋은 거거든요. 6집에서 6집 반 정도 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93%, 94%막 이래요. 근데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커제구단이 너무 좋으면 또 커제구단도 또 낙관파잖아요. 너무 많이 벌렸어요. 지금 100이 벌릴 자리로 흑이 오고 그랬더니 아 여기 5선을 씌웁니다. 이거는 호기 넘치는 수이긴 한데 너무 유하죠. 너무 순하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기분으로 두는 걸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면 슈자영 구단이 바짝 추격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이 다시 매섭게 반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다 두고 귀에실 다 챙긴 다음에 끊어오니까 여기서도 커제 구단이 그냥 이쪽을 나오고 요걸 잡으면 이거 둘때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단수도 선수고 요쪽도 선수기 때문에 요 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중앙을 이렇게 지켜놓고 나면은 이거는 아직도 백이 한 3집? 3집 그 정도 안팎으로 좋습니다. 승률도 아직 한80% 가까이 돼요. 이제 물론 흑도 많이 불리하니까 막 들어와서 막 붙이고 젖히고 끊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래도 백이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 참고 두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여길 놓거든요. 이게 이쪽을 공격하겠다는 거지만 흑이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이쪽이 거의 잡혔다라고 봐야죠. 이거 나올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어서 이걸 두니까 요 돌은 살아갔는데 이 본체 두 마리가 잡혔고요. 이 석점도 나중에 이렇게 쳐도 여기 있고 싸우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석점도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흑이 많이 추격했죠. 그래서 거의 한집 반까지 추격이 됐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거 단수 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씌워서 요 꼬랑지만 죽이는 식으로 중앙을 봉쇄하는 게더 좋은데 뭐 요거는 뭐 그렇다 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슈자양구단의 마음가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많이 추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직 한집반 정도는 불리하거든요. 정수는 여기다 놓고 조금씩 추격해 가는 건데 이게 한집반 불리한 게 이제 많이 추격을 당하면 커제도 늦춰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은 한집반 불리한 거를 과연 이게 끝내기로 한집 반이 추격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폭파 특공대가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백집을 다 부숴버리겠어 하고 들어간 건데 사실 여기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대안은 놀랍습니다. 이 폭파로 들어온 이 수를 내버려 두고 특공대 내버려 두고 여기부터 이렇게 두어 나가서 이걸 단수치고요. 그렇게 젖혀오면 이쪽에 걸리는 게 있어갖고 이 흙을 살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쪽 5점이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여기를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결국은 요거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뒤로 치는 거는 패싸움 할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요걸 나와서 그 다음에 잡는 건 패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패싸움이라는 거는 여길 치고 이거는 2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키워주는 거는 이걸 그 백이 요걸 잡으면 요거는 패가 아니죠. 그냥 양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안 되고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려오면은 이렇게 젖혀서 이쪽도 살려오면 안 되니까 이거 뚫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면요. 백이 다시 아까 우세했던 것만큼 다시 우세죠. 한 6집 좋습니다. 이게 무리한 침입수라는 건데 이렇게 둘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못 듭니다. 커제구단도 이렇게 못 둬요. 그래서 실전은 그냥 받아줬고요. 이렇게 둬서 폭파 전문가식으로 이렇게 뒀는데 여기 씌우고 이거 받고 여기를 뒀을 때 젖히고 끊고 사실 이거 2단 젖히는 게 정수라고 되는데 끊으니까 여기서부터 슈자 구단이 냉정을 좀 찾았습니다. 아 이거 못 살리겠구나.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깎아 나가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이제 뒷맛이 나쁘니까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칸 뛰어 들어와서 많이 깼죠. 어쨌든 요거는 고기 값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느 경계선에서 지켜야 되느냐? 여기까지 사실 요것도
지금은 흙은 이거 젖혀 있는 게더 큽니다. 이쪽이 더 커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상변을 미니까 받아줬어요. 자, 여기에서 흙이 빠지고, 여기서도 요거 하고, 흙은 원래 요거 하나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냥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쪽 나중에 끝내기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 안 하고 그냥 이거를 젖혀 이었어요. 이거를 받아주는 건 작아요.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중앙이 더 커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이수가 굉장히 완착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가야 돼. 지금 흙이 여기 요렇게 저렇게 좀 해갖고 많이 따라와갖고 타이트하게 가야 그 백이 조금 우세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두고 또 요런 거 하나 선수하고요. 그리고 요런 거 들여다보면 지금 이거 있다가 이쪽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받을 때 뚫으면 요쪽 좀 뚫리지만 다시 이렇게 두어 나가면은 지금 백이 한두집 정도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백일로 타이트하게 뒀을 때 이쪽 집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쪽이든 지킬 수 있는 건데 실전은 좀 느슨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흙은 이 중앙으로 나가던가 요걸 들여다본 거 해야 되는데 이걸 붙였거든요. 그럼 지금도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백이 좀 좋은데 그걸 안 하고 뒤로 받으니까 이제는 정말 극미해졌습니다. 물론 흙이 약간 역전이라 그러는데 역전이라 그래봐야 반집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거 단수를 치니까 이렇게 받는 거죠. 이건 따면은 이게 몇 집, 그 정도 깨지는 것보다는 중앙에 여기도 아주 그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그 따내는 게 지금 절대적으로 가장 큰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마 끝내기를 갔는데 여기서 허재 구단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사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받아야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거 나갈 수 없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에도 이거 못 둡니다. 이 안에서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로 받아야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이쪽은 이건 나중에 이렇게 두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 중앙도 큰 자리 많은데 이거 하나 일로 받는 거랑 아닌 거랑은 큰 차이예요. 실전은 여기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여기 씌웠잖아요. 아까 여기다 붙인 거하고는 두집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많이 쫓아와서 미세해졌는데 여기서 생으로 백이 두 집을 손해 보니까는 일단 역전됐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좋은 가운데 이제 끝내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하고 요거 들여다본 게 여기 아주 백이 김새는 게 이거를 이었다가는 여기를 이었을 때요 녹점을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요쪽 요 교환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나오 이게 이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요거 할때 이게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게 이렇게 뒤로 받았고 흙이 이제 여기를 이제 요거 하나 선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끊었는데 사실 끊은 거로는 이 끊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여기를 두는 게 아주 굉장히 커요. 요한 점을 잡는 거죠. 요쪽이 있으니까 이거 나올 때 끊어서 물론 이제 여기를 지킬 순 있는데 뭐 여기를 이제 받으면 요거까지는 이제 베개에 걸리겠습니다만 요 주점을 잡았죠. 이게 집이 엄청 크죠. 이렇게 뒀으면은 이게 한세집 정도 우세합니다. 승률이 한97% 돼요.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지금 더 끝내기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집 손해봤고 아까 여기서도 좀 손해봐서 지금 이렇게 뒀으면 흙이 확실하게 이겼어요. 슈자현 구단이 진짜 모처럼 그 커제 구단한테 한번 이겨볼 찬스인데 이걸 놓치고 요걸 들여다 끊었거든요. 요거 치받은 거는 여기 끊는 거를 보면서 이제 지킨 거고 여기 뒀을 때 요거 선수고요. 중앙을 지켜서 여기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앙이 어느 정도 봉쇄가 됐죠. 그때 흙이 이제 여기를 나간 것도 좀 작아요. 여기도 어쨌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둬서 여기를 어떻게 받게 한 다음에 여기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요쪽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딴다. 뭐좀큰게 많은데 요쪽을 아껴놓는 게 조금 작습니다. 상변을 두면서 다시 백이 조금 좋아지는 상황. 여기서 요걸 뒀는데 또 이게 작아요. 백이 요쪽으로 나왔으면은 뭐 반집이나 막 백이 좋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딱 반집 승부입니다. 요게 지금은 급소고요.
지금은 이 맥점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 끊기는 게 있어도 여기 나와 끊기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쪽도 관계가 있고 이거 하나 찌르고 이거는 찌를 수는 없겠네요. 찌르면 이제 잘못하다가는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 요렇게 이거를 할 틈이 있나요? 요거 어떻게 됐죠? 요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흑도 백도 11로 바로 못 끊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뭐가 있는 여기를 받으면 그때 이제 여기 어디를 둔다든가 하는 거로 가면은 요게 백이 한 반집 정도 좋을까 말까. 그 정도로 굉장히 경미한 바둑인데 허재구단이 요수를 놓치고 여길 뒀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실수가 이제 그 넘어가면서 흙이 다시 조금 좋아요. 여기를 두고 여기에 붙여서 요쪽을 해놓으면은 한 김에 이걸 나가지 말고 한 김에 이것까지 다 해놓고 여기까지 받게 하고 이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해버리니까 지금 또 받아줬어요. 커제구단. 이건 이제 물론 안 받으면 수가 나긴 하지만 이 중앙 쪽에 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받고 여기를 뒀는데 이거 뒀다가 이거 나가면 이거 끊겨서 이거 다 죽는데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받아줘서 다시 그 시장 구단이 이쪽을 둘 찬스가 있는데 여기를 하고 요거를 왜안 하죠? 요 하나를 쌍립을 써놨으면은 아, 시장 구단이 이겼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이걸 하고 사실은 지금도 흑이 이겨 있긴 이겨있어요. 다만 지금은 아까랑은 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거 왔을 때 이런 맥점 지금은 둘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걸로 흙이 한집반 정도 우세합니다. 여기는 지켜야 돼요. 요 단수치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지키면은 요거 하나 따내고 요거 끊어서 요거 한점 끊어먹는 거하고 여기 백이 지키는 게 맞보기 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뚫는 게 되는데 이게 흙이 한집반 이기는 그림입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찝었거든요. 단수치고 사실 백이 요렇게 놓으면은 다시 반집 승부로 돼요. 요거 못 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두고 또 요것도 있죠. 근데 요게 사실은 흙도 이거를 먼저 안 하고 이거 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둘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그 이쪽을 안 하고 이 자리를 그냥 뒀기 때문에 흙이 한집 반을 아직도 우세하다라고 되는 순간에 이 장면에서 이 패착이 등장합니다. 이 지금은 아까하고 다르죠. 나와서 단수치고 단수치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 교환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전에서 여기서 딱 끊어버리니까는 슈자인 구단이 아이쿠 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와서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단수치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죽어요. 그럼 이게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럼 요거를 해놓고 여기를 둔다? 이게 단수잖아. 이게 선수예요. 이거 끝내기 선수하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수는 그 흙이 여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이어놨으면 별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여기와 여기는 맞보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 찔러놓고 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흙은 이런 끝내기 하고, 또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이것도 따내는 거 하고, 요거를 이렇게 끊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맞보기예요. 그러면 흙이 한집 반은 이겨 있어요. 그럼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한집 반은 그 프로가 아니라 한 1급 바둑이라서 역전이 안 되는 한집 반입니다. 다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두고 이거를 나왔다가 딱 끊기니까 이 놓고 따기를 하면서 백집이 중앙에 붙는 거 그리고 요거 한 방도 얻어맞으면서 우변 흑집이 줄어드는 거 이게 두집 차입니다. 다 끝난 상황에서 두집 손해를 당하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흑이 반집을 지게 된 거예요. 요거 이제 잡을 때 여기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 끊기는 거 방지한 거죠.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받아주고, 요거 이제 받아주고요. 여기 둘 때, 요거 선수 하나 하고,
여기 이으니까 요지아리하고 요건 맞벽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백이 살렸고 그 대신 흑이 좌변은 이렇게 좌중앙 좀 뚫었는데 이건 맞벽이기 때문에 이거 뚫었다고 흑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백이 틀어맞고 이렇게 둬서 결국 이제 백의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 코제구단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초반에 좋았던 바둑을 당시마다 거의 역전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시자영 구단이 마지막에 또 대실수를 해주는 바람에 운 좋게 반집을 이기게 됐습니다. 참 커제구단은 그 실력도 물론 세죠. 커제구단 실력이야 뭐다알 정도로 당연히 실력이 세지만 이런 거를 이기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좀 운이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패도 결국은 백이 이기죠. 패감이 흑이 더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패가 하나 더 있으니까 흑이 이제 이 패를 중국 룰은 이제 패를 버티면 한집 이득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티면서 공배를 메우려는데 그만큼 패감이 많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공배 몇개 남겨놓고 패를 이겼고요. 그래도 이제 공배도 다 차례대로 돼서 흑이 마지막 공배까지 결국 메웠습니다. 그래도 백의 반집승. 허재구단은 이제 용궁 갔다 온한 판인데 이것도 운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커제구단이 운 좋게 이제 이렇게 이기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